오늘은 국민대 회화과, 그죠? 국민대 실기 제목이 주제가 있는 회화. 그리는 대상은 출제가 되지만 그거를 자기가 주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이미지나 실물, 대상을 보고 그것들을 조형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자기가 주제를 만들어서 연출하는 거예요. 오늘 시범하는 목적은 국민대 그림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국민대 그림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요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림을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주제를 일단 잘 그려야 돼요. 주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화면의 조형성. 그게 아까 얘기한 주제일 수 있어요. 주제랑 가장 밀접할 수 있어요. 화면, 그 주어진 대상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화면을 구성을 할지. 그죠? 화면을 조형적으로 조형미 있게 구성을 하느냐. 구도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워낙 중요해서 그게 거의 뭐 80%, 90% 정도고, 나머지 1, 20%가 재료를 잘 자유롭게 쓰는 거죠. 재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주제가 있는 회화는 그 국민대 교수님들이 재료를 되게 많이 허용을 해줬잖아요. 거의 뭐 유화 재료 마르지 않는 것 빼고는 건식을 종류대로 다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잘 골라서 자기 그림 안에 재료를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 윗부분을 먼저 그리고 밑에 다음 시간에 밑에 그릴게요. 자, 주제가 여기 있어요. 빛이 여기서 오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오늘 그리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시범하는 거는 좀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 어쩌면 좀 제일 쉬운 거, 쉽게 공간 표현을 할수 있는 거. 인체와 달리 다른 학교는 인체 하나만 그리면 되죠. 나머지 배경은 그려라 할 때도 있고 그리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려라 할 때도 있고 그리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자유롭게 해라. 그리든 안 그리든 자기가 선택을 해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주제와 공간과의 관계.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주제가 있는 주변의 공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간 만드는 법, 공간을 정리하는 방법, 그걸 위주로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네. 오늘 붓은 이자비 짝퉁이에요. 하홍. 대박. 근데 하홍도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싸니까 이거 써도 돼요. 그리고 넓은 이제 처음에 이 백붓으로 이런 거 한번 발라줘도 돼요. 한번 발라주고 이자비 붓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주제가 이 우측에 있어서 이렇게 거미줄 친 느낌으로 빛의 흐름을 만들 거예요. 알았죠? 자, 빛 들어오는 부분은 좀 묽게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톤도 연결, 색도 연결이에요. 지금 톤도 연결, 색도 연결이란 말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묶어주면서 초벌칠할 때는 생각해야 될게 톤도 연결, 색도 연결. 아까 이렇게 제가 거미줄 쳤잖아요. 그 빛방향, 빛이 빛방향. 그래서 밝으면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어두워지게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반복하지만 그게 꼭 정답이고 그거 방법만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제 의도를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스케치 선이 보일 정도면 같이 밀어도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색 연결, 톤 연결이라는 거는 내가 보여주고 있는데 느껴져요? 색이 연결되고 있나요? 톤이 연결되고 있나요? 하면서 의미 없이 계속 톤만 올리지 말고 톤이 올라가면 형태도 나오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칠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 이게 공간 정리예요. 어려워하는 게 공간 정리잖아요. 어디를 더 진하게 하고 어디를 더 밝게 해서 앞과 뒤의 공간을 떼어내줄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거미줄 친 빛은 이 그림 전체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나 부주제나 공간이나 다 같은 빛을 설정해 주어요. 이해되죠? 지금 얘가 떠 있잖아. 떠 있잖아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종이 보다가. 그러면 앞에 있으면 이 외곽을 뒤보다가 진하게 막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더 튀어나오잖아요. 앞뒤. 그래서 앞뒤를 생각하면 돼요. 이 감에 여기 꼬다리는 밝은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그죠? 윗면이죠. 그죠? 네. 얘도 구조가, 뭐, 원기둥의 일부죠. 그죠? 네, 지금 여기 썼던 색을 여기도 쓰죠. 한번 주변 이렇게 같이 도세요. 여기서도 돼요. 여기 감에 썼던 색을 딴 데다 툭툭툭툭 발라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색이 더 연결되겠죠. 여기는 어둡게 할게요. 여기는 어깨 위를 눌려서 어깨에 빛을 얹어줄게요. 한 곳만 칠하지 않고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는 진짜 깊숙하게 해주고 싶다. 나 여기 오일을 하나 그리고 싶거든요. 오일을 하나 그려볼게요. 색도 연결, 톤도 연결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색을 보면 난색도 쓰고 한색도 쓰고 좀 화려하게 썼죠. 네, 근데 그것들이 연결이 되죠. 사실 이런 거는 약간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색 계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색의 연결보다가 더 중요한 건 톤의 연결이거든요. 톤이 연결되면 색은 조금 흡수돼요. 그 안에, 톤 안에.
그 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색이 좀 분리되더라도 톤이 연결되면 색은 그 안에 자동으로 살짝 흡수돼요. 흡수돼서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국민대는 정물의 개수, 그리고 정물이 갖고 있는 고유색, 그리고 크기, 그리고 또 뭐 시점 이런 것이 자유롭죠. 재료도 자유롭다고 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오이의 레이어를 하나 더 얹는 거죠. 오늘은 이 그림 한 장을 오롯이 잘 그리는 것보다가 공간관계 정리, 공간을 정렬시키는 거. 공간은 질서가 있죠. 네, 그 질서를 계속 지켜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이 무섭지가 않고 재밌게 되는 거,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선생님 그림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미리 예상을 좀 해보기도 하고. 지금 여기 오이가 없었는데 오이를 넣었죠. 그럼 이 오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형태부터, 어떤 각도대로,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그 여기 지금 오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스스로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미리. 왜냐면 나도 즉흥적으로 넣었잖아요? 지금 즉흥적으로 넣었잖아요. 그럼 지금 순발력 있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순발력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거를 그냥 누워서 간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자기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어떻게든 이 공간이 우주라고 생각하면 이 오이는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공간이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이별 단면 있잖아요. 이 단면도 지금 내가 조금 잘랐죠. 이렇게 위에 조금 자른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요? 얘를 넣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크기도 그리고 색도 그리고 시점도 자유롭잖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화면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어찌됐든 그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조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리게 넣을까, 아니면 다 집어넣을까, 조형적으로 제일 괜찮을 만한 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조형이에요. 어떤 각도대로 넣을까,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이 오이별, 이 오이별이 우주에 떠 있어야 돼요. 죽음이 죽어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감별도 띄워졌잖아요. 여기 오이 하나 또, 오이별 하나 또 만들래요. 이렇게요. 이 오이별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묘사로 그 뒤에 있으니까 묘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덩어리는 내야 되죠. 네. 근데 그 덩어리의 무게가 되게 무겁게 낼까요? 되게 무겁게 낼 필요는 없어요. 채소의 덩어리, 그죠? 그 채소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채소라는 거는 관계죠. 얘보다 뒤에 있어야 되죠. 주제보다가 뒤에 있는 오이별이죠. 우리 별 배울 때도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인가?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있고 먼 별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제가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런 건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채소 안에 이제 물체임을 특징을 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죠? 그러다가 여기는 덩어리 표현을 좀 했어요. 네, 덩어리 표현을 해서 이 오이별보다가 앞에 있게 만들었죠.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더 어둡게 하겠다는 의도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를 이 오이별보다가 이 앞에 있는 오이별, 그죠? 얘가 더 앞에 있는 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는 이 배경에
그 흐름, 그죠? 빛의 흐름에 따라서 얘는 좀 흡수시킬 거예요. 형태가 100이 다 나오지 않아도 돼요. 왜? 화면의 조형성이에요. 얘는 전체 중에 하나예요. 우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앞에 있는 오이와 오이 라인과 여기는 뒤에 있는 오이 라인이 크로스 됐네요. 한 공간 안에 두 개가 포개졌다, 그죠? 네, 그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국민대에는 연출 가능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포개졌죠. 네, 마치 셀로판지처럼 셀로판지 뒤에 비치는 흐트러운 물체처럼, 그죠? 물체 위에 셀로판지를 갖다 대서 비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오이별 두 개가 어떤 각도나 방향이나 이런 게 두 개가 어울리나요? 네. 쌍둥이별 만들지 마세요. 1대1 만들지 마세요. 황금비를 생각했어요. 황금비를. 알았죠? 황금비가 1대1이 절대 아니죠. 그죠? 주제별을 그릴게요. 사람별이 주제죠. 지구예요. 고유색을 빨리 때려주세요. 네. 예, 이자비붓은 이자비 짝퉁부. 이자비 짝퉁붓은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많이 칠할 수 있죠. 나팔붓하고 딱 반대예요. 봐요. 그죠? 뭐 앞머리가 있어도 눈두덩이 끝까지 잘 말아주세요. 찢어서. 눈이 여기까지가 아니죠. 이렇게 근육까지. 머리 밑에 그림자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관자놀이 그려주시고. 지구별은 제일 복잡하죠. 저희가 한 붓으로 다 바르고 있죠, 내가 지금 피부, 그죠? 네. 국민대 4시간 확실하죠? 어제 이제 시험 한 장 봤으니까 자기가 얼마큼 매톤을 빨리 넣어줘야 된다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항상 한 장 한 장마다 느낀 데이터가 머리에 축적이 돼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안배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틀리잖아요. 시간 안배하는 내용이 다 틀리죠. 계획이 다 똑같나요? 아니, 이제 다 틀려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붓은 탄성력이 없어서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제자리도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붓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잘 돌려야 돼요. 같이 놀아야 되죠? 옷이랑 모가지랑. 네, 얼굴하고 모가지도 같이 놀아야 되죠? 네. 덮어줄 거 빨리 덮어주세요. 같이 놀아야 되죠, 그죠? 뒤로 갈수록 이런 간격이 좁아지겠죠? 빨리 드로잉 붓질을 해서 묘사를 할 만큼 톤을 발라버리면 좋죠, 그죠? 관자놀이와 광대뼈의 관계를 잘 그려야 돼요. 네, 튀어나오고 벗기고 튀어나오고 교근 요 모양, 그죠? 다양한 붓을 써보고 붓 활용을 잘 하도록 하세요. 붓의 성질이 다 다르니까. 애들이
처음에 자기가 가르쳤던 선생님의 분만 있는지 알더라고요. 응? 그것이 제일 좋은지 알고. 분마다 다 성질이 틀리죠. 참석력이 좋은 게 있고 딱딱한 거, 제자리로 잘 들어오는 게 있고 이런 건 진짜 제자리로 안 들어오거든요, 잘? 그런 것도 써보고 대신 이제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오래 다니면서 그릴 수 있어요. 그 옷 같은 거 그릴 때 좋겠죠, 그죠? 네. 꾹 누르면 이 물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네. 끝에는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통이 지저분한 모양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자, 이런 이제 시보리가 목하고 따로 놀면 되나요? 여기 아래에 이 쇄골하고도 따로 놀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앞, 이렇게 옆 세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앞을 좀 강조해 주세요. 네? 여기 앞을 좀 강조해 주고 목이랑 같이 폰도 좀 같이 넣어주고 나누기도 하고, 그죠? 왜냐면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도 덮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데도 공간 정리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여기는 제가 여기를 그리려고 하면 미리 나 같으면 어떻게 그릴 것이다. 근데 뭐 어떻게 공간을 떼어놓을 것인가. 우주에서 지구를 떠있죠, 지구가. 그죠? 네. 그럼 미리 자기가 궁금해해야 돼요. 네?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 부분 공간 정리. 자, 같이 해줘도 돼요. 그래서 그죠? 물도 많겠다. 이런 데는 좀 섞여 있죠. 네. 이런 데는 뒤를 진하게 해줬죠. 이런 데는 또 섞여 있죠. 이런 데는 뒤를 눌려서 아까 어깨에 내가 빗을 올린다고 했죠. 여긴 좀 터졌죠. 여긴 좀 터졌죠. 주름이 이렇게 해서도 원기둥이죠. 여기는 어딜 진하게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얘가, 그죠? 튀어나오면 돼요. 네? 여기를 눌려줘도 돼요. 그래요? 눌려주다가 뒤가 더 대비돼서 뒤가 더 튀어나오면 조심해야겠죠, 그죠? 눌려줘도 돼요. 눌려주면은 아까 여기 어깨처럼 이 윈덱스가 빛 느낌이 나죠. 밝아졌죠. 네. 이런데 이렇게 물감 채 있잖아요. 아예 물감을 여기다 짜도 돼요. 물감 짜도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 쓰면 돼요. 어둠을 좀 더 무겁게 맞대를 주고 싶으면 지금 이거 그리면서 물감채 바른 거 많았죠. 네, 팔레트는 지금 못 나오니까 그렇지만. 얘는 뒤로 갔어요. 여기서부터 땡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긋는 애들 진짜 공감 모르는 거.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기는 거 진짜 공감 모르는 거. 벽돌 못 그리는 사람. 이거 벽돌의 원리죠. 꺾이는 각을 모르는 사람. 네, 이렇게 했다가 기절을 하죠. 얘는 또 뒤로 가요. 자, 구조가 이렇게 한 면이죠, 그죠? 밑으로 빠지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여기서 제일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빠지게 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그림자 여기서 진하게 해주고, 얘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여기 지금 이 뭐 레몬 같은 정물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정물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정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그림자 해주고, 여기는 일부러 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병과 공간이 생기죠. 여기도 얘를, 여기 강조돼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는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병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밑으로 톤이 빠지죠.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다 진하게, 여기 다 진하게 하면은 좀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여기 진하게 해주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배경을, 여기 뒤에 있는 공간을 오히려 늘려주고,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 이제 정물 일단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하여튼 일단 없어지면 돼요. 여기만 밝고 여기는 밑으로 꺾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죠? 얘도 밝음을 없애주면 돼요. 뒤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얘만 살리면 이런 데는 좀 늘려, 이렇게 늘려주세요. 알았죠? 형태 보이면은 같이 눌려도 된다고 했죠? 요렇게 하기 더 힘들고 띠 생기잖아요? 요렇게 눌려주세요. 이렇게 눌려줘도 돼요. 그리고 얘가 앞에 있고 얘 뒤로 가죠? 예? 네? 네, 뒤로 가요. 얘도 여기서 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좀 이렇게 섞어도 돼요. 이 윈데스 형태, 여기 형태 나와요? 네,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이렇게 뒤를 눌려주는 게 쉬워요. 여기는 밝잖아요. 이 손가락은 밝은 면이 위에만 있잖아요. 여기는 밝지 않잖아요. 여기 밝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밝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꺾었잖아요. 그죠? 예. 꺾었잖아요. 얘는 여기 밝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 면 있고, 여기 어두운 면 있으면 되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공간 정리하는 개념은 좀 생겼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하면 칠할 수 있겠죠.